23년째 우리 서훈 씨는 남편 육아 중이시죠. 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남편 육아 중이신데요. 네. MMPI 그 좀 검사를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드렸는데요. 네네. 그 결과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눈에 띄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훈 씨는 네. 유쾌하지 않은 일은 좀 외면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고 서훈 씨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고 좀 누르고 억압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현재는 생활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많이 좀 무기력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권태감이 있고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되기는 해요. 말씀 들어볼까요? 나 왜 눈물 나지? 잘 모르겠. 아이고 저 잠깐 울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유지스토리 연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같이 케어를 못하니까 저도 조금만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남편도 점점 괜찮아지고 남편 서포트하고 꿈을 도와주느라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 네. 부부가 어찌 50대 50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힘들 땐 내가 좀 더 내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소탈 때 내가 힘들 때는 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떨 땐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깊은 마음의 어려움은 좀 얘기해서 꺼내서 좀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 제가 울면 나가요. 저거 울지 말라고. 나 우는 거 정말 싫다고. 아내가 좀 이렇게 울거나 좀 힘들어하면 견디기가 좀 어려우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심하게 아프시고 이랬을 때 뭐 몰래 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와이프가 어떤 상황에 눈물 나고 힘들어할 거 그래서 울고 싶구나 하는 거 아는데 그걸 보면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제가 막 못 견디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병세가 계속 악화돼.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눈물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뭐 약하거나 못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마저도 어떤 감정은 진영 씨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하시는 거예요. 네. 감당을 못하면 아, 내가 이게 힘들구나. 이 감정을 내가 감당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이 화살을 상대한테 돌리고 왜 울어? 라고 하는 거는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려요. 아내가 울 때는 그냥 당신이 울 때는 그만큼 당신이 힘든 거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또 좀 노력을 해보면 네, 어떨까 네.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진영 씨한테 좀 요거는 좀 따끔한 얘기인데 네. 인성 인격장애 어쨌든 20년 전에 들었던 그 네, 이야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 뒤에 너무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용어는 뭔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미성숙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열심히 하잖아. 그래 대신. 네. 네.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요 아내분께 차마 직접 전하지 못하셨던 그 깊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와이프가 지금 시험관 10번 넘게 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제 여자가 시험관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애가 떨어진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유산한 느낌을 받는다고. 근데 10번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또 하면 되지. 항상 그랬으니까. 그 나는 처음에 그게 그래? 멘탈이 참 강한 애구나. 그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와이프 멘탈이 엄청 강해서 그냥 안 됐는데 야 다음에 또 하자 이랬어.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어. 근데 아니더라고, 솔직히. 네. 와이프가 자는 얼굴을 보면 미안하더라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온전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힘든데, 비유 다 맞춰주면서 나를 뭔가 와이프는 나를 뭔가 이렇게 자꾸 고쳐주잖아요, 살면서. 그걸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얼굴에 보여. 옛날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지. 미안한 게 어딨어요. 한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정 느낀 게 한 3년이나 되나? 건강하게 웃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야. 부부의 사랑의 진화 과정의 끝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내 아내가 봤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남편 얼굴을 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 부부로서 이제 사랑의 최종화. 오빠 많이 미안해요.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그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완전한 부부의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닌가. 나 왜 이러니? 미안한 게 많으신 거. 아우 참. 아, 왜냐면 같은 우리 또 불안장애끼리